또 김정은이도요. 남한에서 반보수 대연합, 진보 대연합으로 선거에 승리하라고 해왔습니다.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라는 게 우리 내부도 지금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데 더 심각한 거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북한이 계속 대남 공작을 한다는 거죠.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에게 선거 지령을 내렸어요.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적극 개입하는데 바로 진보 대연합 반보수 대연합입니다. 민노당을 중심으로 큰 진보 정당을 구성하라. 2011년도 10월까지는 만들어라. 노무현 정당을 진보대 통합정당 구성할 때 참여시키라고 했어요. 실제 유시민 대표가 국민참여당이 통합진보당에 참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. 진보정당을 크게 만들어 놓고 민주당하고 야권연대하라고 북한에서 지령 내렸어요. 실제 민주당과 총선전에 야권연대를 했지 않습니까? 총선 한 달 전에 이정희 통합진보당과 한명수 민주당 야권연대를 했습니다. 통진당이 국회의원 13석을 얻었고 220만 표를 얻었고 국민 지지율이 10.3%까지 얻었습니다.